안녕하세요. 박재성입니다. 오늘은 니콘 D800 1:1 바디죠. 여기에 3.8mm 렌즈를 꼽아서 촬영한 파노라마 이미지를 PTGI로 붙여보겠습니다. 우선 캘파노 플러그인 카페로 가셔서 스크롤바를 내리면 자료실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니콘 D800 이런 게시글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요. 클릭해서 첨부 파일을 PC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한 파일을 압축을 풀어보면 이와 같이 여러 장의 이미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니콘 D800의 8mm 렌즈로 네컷을 찍은 겁니다. 사진이 이렇게 많은 것은 그 네컷 사진을 각각의 세 단계의 노출로 캐처1에서 출력을 해갖고 준비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 단계 노출로 준비를 한 이유는 PTGI에서 보다 화질이 좋은 HDR 형식으로 스티칭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단계로 준비를 한 것입니다. 피티지아이를 실행합니다. 내려받던 이미지를 전부 선택해서 피티지아이 화면에다가 떨어뜨리면 이미지가 불러오게 되는데, 자, 지금 8mm 렌즈 같은 경우는 자동 렌즈가 아니라 수동 렌즈입니다. 자동 렌즈 같은 경우는 피티지아이에 데이터베이스가 들어있어서 이런 창이 안 뜨고 바로 스티칭 할 수 있는 그 프로세스 도우미 창으로 바로 이동을 하지만은, 삼양 렌즈 같은 경우는 수동 렌즈이기 때문에 사진의 EXIF 정보에 이 렌즈에 대한 정보가 일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일부가 들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처음 아무 세팅도 안한 상태라면, 즉 PTGI에다가 사전에 어떤 설정도 안한 상태라면은, 그 처음 그 삼양 8mm로 촬영한 이미지를 불러온 경우에는 이런 팝업 창이 뜨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렌즈 유형을 일반 어한 렌즈가 아니라 목록에 보면, 여기 8mm 삼양 8mm, 해외에서는 삼양 렌즈가 노키논이나 바우어라는 렌즈 브랜드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삼양으로 판매가 되고 있죠. 삼양 F2.8 UCM PCI2 요 렌즈입니다. 요거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얘를 클릭하면 현재 이렇게 선택한 그 렌즈의 데이터베이스가 PTGI의 렌즈 선정이라는 탭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요것으로 촬영한 이미지를 갖고 오면 이 창이 이후로부터는 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돼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전에 렌즈 데이터를 다른 걸 선택해 갖고 만약에 여기서 클릭해서 다른 거를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안 나온다면 그러면 그 이유는 이미 이 렌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PTGI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제해야 돼요. 그래야지 팝업이 또 열리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저장한 상태에서 PTGI로 다시 이미지를 불러오면 아까처럼 팝업 창이 안 뜬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사전에 저장한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게 대체돼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저장해서 여기서 렌즈 목록을 불러올 수 없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렌즈 설정 탭으로 갑니다. 거기서 렌즈 데이터베이스, 여기 보시면 렌즈 데이터베이스 표시라고 나오죠. 이걸 클릭하면 바로 이 리스트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제거를 하면, 그리고 다시 세무서에서 다시 8mm 이미지를 갖고 오면 이 창이 뜬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면 여기서 내가 잘못된 렌즈를 만약에 설정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8mm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못된 렌즈를 선택을 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해서 저장을 했다. 그러면 이 렌즈가 잘못 선택했으니까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 클릭한 다음에 여기 목록이 안 나와요. 이걸 해지해도 목록이 안 나옵니다. 이미 이 렌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PTGR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처럼 이렇게 애초에 잘못 선택하면 나중에 PTGR를 꺼서 다시 실행해도 그 렌즈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안 나옵니다. 그럴 때는 그 데이터가 PTGR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렌즈 설정으로 가셔서 렌즈 데이터베이스 표시를 클릭해서 이 항목에 있는 잘못된 데이터베이스를 삭제를 하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다시 누르고 다시 이미지를 불러오면 이제는 렌즈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수동 렌즈일 경우에만 그렇고요. 자동 렌즈 같은 경우는 EXIF 정보에 렌즈의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렌즈에 대한 데이터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PTGR에서 자동으로 이 창이 뜨지 않고 자동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수동 렌즈일 경우에만 이런 경우에요. 여기서 이제 정확한 렌즈 선택해야 되겠죠. 삼양, 요겁니다. PCI2 선택한 다음에, 그다음부터 내가 같은 바디에 같은 삼양 8mm로 계속 찍을 거다. 그리고 그걸로 찍은 사진들은 무조건 이런 팝업 창 열리는 거 없이 바로 설정으로 넘어가게끔 바로 그냥 스티칭 할수 있는 준비 단계로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럼 요걸 체크를 합니다. 요걸. 요걸 체크한다는 얘기는 PTGI의 렌즈 데이터베이스에 요 항목이 저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8mm로 찍은 이미지를 불러오면은 자동으로 이런 창 뜨지 않고 자동으로 스티칭 할수 있는 준비 단계로 됩니다. 확인을 눌러서, 자, 이해를 하셨죠? 얘는 HDR로 만들기 위해서 노출을 세 단계로 한 거기 때문에 이 HDR 모드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HDR 모드 사용 및 브라켓 노출 연결, 요게 체크된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요. 그러면 이미지가 하나로 그세 개의 이미지가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로 통합이 돼서 이게 다 이제 세 장의 이미지가 쌓여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컨트롤 포인트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미지들이 세 단계의 이미지들이 이렇게 서로 쌓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는 바닥을 메꾸기 위해서 사선으로 촬영한 이미지죠.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로 이 이미지의 시점 최적화 사용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VP라는 게 표시가 되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 탭으로 가요. 마스크 탭으로 가서 갖고 사선으로 촬영한 이 이미지의 바닥을 제외한 입체 부분은 마스크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선으로 바닥을 촬영해서 PTGR에 자동으로 붙일 수 있는 거는 평평한 바닥에서 촬영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뭐 계단 위에서 요철이 있는 계단 위에서 촬영했다든지 아니면 바위 위에서 촬영을 했다든지 평평하지 않는 바닥에서 삼각대로 세워놓고 촬영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붙이는 경우는 이런 형식으로 촬영 한 장소가 바닥이 평평한 곳, 지금 저는 이렇게 바닥이 평평한 곳에서 촬영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평한 곳이 아닌 이렇게 입체인 부분은 마스크 처리를 먼저 해줘야 돼요.
마스크 처리를 한다는 것은 비트JI가 자동으로 컨트롤 포인트를 마스크 처리된 곳에는 찍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처리를 이렇게 해주면 비트JI에서 온라인 이미지 할 때 컨트롤 포인트를 찍게 되는데 마스크 처리한 부분은 컨트롤 포인트를 안 찍습니다. 찍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세팅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준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서 입체 부분에 컨트롤 포인트가 찍혀 들어가면 전체 파노라마가 스티칭이 어긋납니다. 자, 이렇게 마스크 처리를 해주시고요. 네. 바닥 부분만 제외를 했죠. 그 다음에 이미지 속성 정보로 들어가서 요 바닥 사진 그에 해당하는 이미지의 피치 값을 마이너스 80 정도, 90이나 80 정도, 네. 이렇게 90으로 해도 돼요. 사실 밑으로 내립니다. 왜냐하면 얘가 바닥에 위치한 거기 때문에, 네. 바닥에 위치한 거라서 대충 이렇게 위치 정보를 어느 정도는 잡아줘야지 자동으로 스티칭할 때 유리합니다. 즉, 자, 여기 지금 예, 미리보기, 파노라마 편집기 미리보기 창인데요. 여기서 얘가 만약에 0이라고 하면, 그러면 가운데 이렇게 이미지들이 가운데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이렇게. 예. 근데 얘가 지금 바닥에 해당되는 건데, 얘가 가운데 보다는 밑으로 좀 내려줘야지 자동으로 스티칭 할 때, 바닥에 있는 걸로 인식해서 스티칭을 좀 더 수월하게 해줍니다. 나머지 사진들은 어차피 그 카메라 위에서 찍은 거기 때문에, 생각대 위에서 찍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달 포인트가 맞는 위치에서 찍은 거라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얘는 그 노달 포인트를 완전히 무시하고, 즉 삼각대 위가 아니 삼각대를 옆으로 치워서 바닥을 따로 촬영한 거기 때문에 얘의 위치가 바닥이라는 것 정도는 얘한테 PTGI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80이나 뭐 대략적인 90이나 이렇게 내려서 위치가 바닥에, 얘는 바닥을 찍은 거다, 이런 걸 알려줘야 PTGI한테 알려줘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다 설정을 하시면 다시 프로젝트 도우미로 옵니다. 거기서 이미지 정렬을 누르세요. 그러면 정렬해서 미리 보기 이미지가 나오는데 바닥이 완벽하게 안 붙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지금처럼 이렇게 얘를 눌러도 되고 아니요 눌러도 됩니다. 이렇게 안 붙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정확하게 붙어야 되는지 어긋나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바닥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얘가 만나는 부분이 0도 사진에서 일부분, 아주 지금 일부분에서만 서로 겹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그 PTGI에서 이 겹친 부분을, 더군다나 얘는 이 사진이 만약에 노달 포인트가 맞는, 그러니까 노달 포인트 지점, 즉 삼각대 위에서 촬영한 이미지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얘는 얘네 이 세 개의 사진과는 별개로 노달 포인트를 완전히 무시하고 찍은 사진이죠. 그쵸? 예. 그러니까 얘가 겹치는 영역도 협소하고, 그리고 노달 포인트를 완전히 무시하고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PTGI가 쉽게 이 위치를 판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평으로 세 장 찍고 사실은 그 더 쉽게 좀 스티칭을 하려면은 카메라를 마이너스 90도로 꺾어서 삼각대 위에서요. 삼각대가 보이는 방향에서 바닥을 하나, 마이너스 90도 사진을 하나 더 찍어줬으면, 그러면 이 사진하고 지금 삼각대가 여기에 세워져 있겠죠. 여기에 그 마이너스 90도, 즉 하나 둘 셋 네 번째 사진이 만약에 그 수평으로 세 장을 찍고 네 번째 사진을 마이너스 90도로 꺾어서 바닥을 찍었다고 한다면 이 사진하고 사선으로 찍은 사진하고 마이너스 90도 사진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찍으면 훨씬 더 자동으로 완벽하게 붙여줄 수 있는데, 이처럼
장비가 이제 그 마이너스 90도를 꺾을 수 없는 장비로 찍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모노포도로 찍었다든지 아니면 꺾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그런 단순한 장비로 찍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마이너스 90도를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이 사전으로 찍은 사진이 판독할 수 있는 거가 협소해서 자동으로 채찍 못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이 좋으면 자동으로 붙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대부분 잘 안 붙습니다. 얘도 완벽하게 붙여주려면 사실은 생각대 위에서 마이너스 90도 사진을 더 찍었어야 돼요. 그래서 노랄 포인트가 맞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90도 사진을 찍어서 사선으로 찍은 사진이 그 마이너스 90도 사진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동으로 붙여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이런 경우에 컨트롤 포인트를 자동으로 못 찍어서 이렇게 어긋나서 스티칭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고 못 붙이는 건 아니고요. 컨트롤 포인트로 탭으로 갑니다. 컨트롤 포인트로 탭에 가서서 바닥으로 찍은 사진을 보면 다른 사진과 하고 다른 거 보면은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죠. 얘네들은 컨트롤 포인트가 찍혀 있는 이미지들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서로 그래서 서로 컨트롤 포인트로 1, 2, 3 이미지들은 컨트롤 포인트 서로 묶여 있어요. 찍혀 있는데 4번 파노라마는 보면 선택했을 때 여기 보면은 녹색이 없죠. 그러니까 어디에도 컨트롤 포인트가 안 찍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스티칭이 될 수가 없죠. 네. 스티칭은 컨트롤 포인트를 참고로 해서 PTGI가 그 컨트롤 포인트의 관계를 계산해서 완벽하게 스티칭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수동으로 컨트롤 포인트를 집어넣어야 돼요. 주의할 점은 컨트롤 포인트를 집어넣을 때 완벽하게 하나하나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찍을 필요는 없어요. 한 몇 개 찍어놓고 한 번 또 최적화를 시켜보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 찍은 컨트롤 포인트 하나가 전체 파노라마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찍으셔야 돼요. 위치를. 네. 자, 여기서 보시면 대충 네. 여기하고 여기 같은 데예요. 그리고 컨트롤 포인트는 좀 넓은 영역으로 찍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 바닥에만 찍으셔야 됩니다. 바닥에만. 입체 찍으시면 안 돼요. 자, 되도록이면 넓은 영역. 넓게. 보일 수 있는 영역에서 좀 넓게. 이제 얘가 자동으로 마우스가 갑니다. 그러면 얘가 어느 정도 컨트롤 포인트를 저기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어느 정도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3개 정도 이렇게 찍어놓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 탭으로 가져왔고 여기 최적화 도구로 가져왔고 최적화를 한번 더 실행을 하는 건데 여기 단축키가 F5입니다. F5. 네. 그래서 F5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F5 키를 누르면 돼요. F5 누르면 네. 확인 누르면 이제 그 결과를 보시면 자, 아직 안 잡혔죠. 그렇죠? 네. 이거 왜냐면 한쪽 사진에만 했기 때문에 한쪽 사진에만. 그래서 이 사진 말고 두 번째 사진. 자, 두 번째 사진에도 갑니다. 하고 두 번째 사진에서도 컨트롤 포인트를 찍어 넣어요. 자, 위치를 보니까 여기 위치하고 그 다음에 이 가방 위치가 여기죠, 여기. 그쵸? 여기. 여기입니다. 자, 오른쪽은 좀 이미지가 선명한데 왼쪽은 이미지가 좀 뿌옇죠. 그 왜 그러냐면은 얘가 주변부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부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부 화질이 좀 나쁘죠. 8mm가. 그리고 여기
좀 되도록이면 넓게 벌려서 넓은 영역으로 찍어주는 게 좋아요. 모아서 한 군데 모아서 지금 그 왜냐면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려면은 얘가 전체적으로 넓은 공간에다가 찍어주시는 게 넓게. 얘가 지금 자동으로 이렇게 간다는 마우스가 자동으로 지금 옮겨졌거든요. 이런 경우가 바로 어느 정도 얘가 이제 계산을 해서 위치 파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컨트롤 포인트를 더 이상 찍을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제가 F5를 이제 누릅니다. 다시 최적화를 또 한번 시켜요. 네, 그리고 확인 누릅니다. 그 다음에 열어보시면 네, 아직도 안 됐죠. 지금 컨트롤 포인트가 뭐가 잘못 찍힌 게 네. 네, 아닙니다. 이게 보니까 2번 맞고 1번 1번에 맞고 아 1번이 지금 잘못 찍혔네. 1번이 그쵸? 네. 자 1번이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이 책상에서 시작해보면 그쵸? 여기서 하나 두 칸인데 지금 여기는 여기에 찍혀야 되는데 그쵸? 네 여기에 찍혀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곳에 찍혔죠. 이렇게 되면 F 최적화를 시켜서 이렇게 확인 누르실 때 벌써 오차율이 크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오차율이 크게 생겼다는 것이 뭔가 컨트롤 포인트가 잘못 찍혔다는 얘기입니다. 네. 확인 누르면 사실 이 정도 컨트롤 포인트를 찍어 넣었으면 거의 완벽하게 맞아야 되는데 지금 맞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컨트롤 포인트를 잘못 찍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다른 위치들은 다 괜찮은데 지금 1번이 컨트롤 포인트가 잘못 찍은 거예요. 위치가 한번 컨트롤 포인트 그 목록에서 한번 볼게요. 보시면 요거 있죠. 요거 1번 네. 더블 클릭하면 네, 이렇게 이놈도 얘는 잘못 찍은 게 아니라 이놈 때문에 오류가 난 거예요. 이거 이놈 때문에 어쨌든 요놈이 잘못 찍은 겁니다. 그렇죠? 즉 봐도 지금 책상에서 하나 두 칸 여기에 대는 건데 그렇죠? 하나 두 칸인데 지금 세 칸 여기에서 세 칸 부분에 되어 있죠. 그럼 얘를 지우든지 아니면 얘를 클릭해서 다시 이동시키면 돼요. 이렇게 이동 네, 이렇게 원래 위치는 여기죠. 여기 그렇죠? 여기가 맞는 위치입니다. 이렇게 컨트롤 포인트 하나를 잘못 찍으면 전체 파노라마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정확한 위치에 찍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이제 F5 눌러 볼게요. 이제 그 수정을 했으니까. 예, 그러면 다시 3.2, 그쵸? 아까 54였는데, 예, 이게 컨트롤 포인트 오차가, 최대 오차가 지금 3.2로 줄었죠. 이러면 이제 완벽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확인 누르고, 예, 미리 보기 창 열어오면은, 짜잔, 그쵸? 완벽하게 됐죠. 네, 완벽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나는 그래도 좀 부족하다. 그러면 컨트롤 포인트를 추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계산이 끝나면, 이제 Bitjoy가 그 데이터를 이제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렬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렬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되면, Shift 클릭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예, 이렇게 선택, 영역이 생깁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로 여기에 컨트롤 포인트 생성 누르면 네. 그러면 컨트롤 포인트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되시면 다시 F5 눌러서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더 좋게 이제 최적화가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두 번째 사진도 이렇게 넣었죠. 아까 수동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Shift 키 누르고 여기에 컨트롤 포인트 생성. 네. 저건 여기에 자꾸 나타나는데 이거 꺼버립시다. 그렇죠? 자동으로 또 많이 들어갔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얘가 위치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동으로 들어간 겁니다. 위치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동으로 안 들어가요. 그걸 위치를 쉽게 좀 파악할 수 있게끔 수동으로 컨트롤 포인트를 찍어서 어느 정도 정렬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되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컨트롤 포인트를 추가하면 이미 배열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컨트롤 포인트를 찍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미지는 얘하고 컨트롤 포인트 아무것도 안 찍었죠. 근데 얘는 이미 어느 정도 배열을 해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잡혀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면은 컨트롤 포인트를 수동으로 안 찍어도 시프트 키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위치에다가 여기서 컨트롤 포인트 생성 오른쪽 마우스로 이걸 누르면 위치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컨트롤 포인트가 예,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예. 그리고 여기 하나 들어갔죠. F5를 누르고 예. 다시 한번 최적화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여기 컨트롤 포인트를 생성 한번 눌러보세요. 예, 그러면 못 들어간다. 만약에 상관은 없지만은 왜냐하면 이미 어느 정도 정렬이 됐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 더 넣고 싶다. 그러면 4를 선택하다가 다시 3을 선택해서 그럼 선택 그쪽이 저게 지워집니다. 위치를 판독하기가 애매하면 이걸 눌러서 이거는 파노라마 이미지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여기서 작업하기 편하게 위치 파악이 쉽게 되게끔 이미지만 돌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좀 편하게 좀 예, 표시가 되겠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 예, 요 위치를 제가 컨트롤 포인트를 찍으면 더 내가 더 찍고 싶다 그러면 더 찍으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예. 하나 요 밑에 하나 더 넣을까요? 여기 1번 대각선으로 네 여기 네, 맞죠. 여기죠. 이렇게 해놓고 F5로 누르면 네, 다시 또 완벽하게 됐고 이 상태에서 이제 Shift 키를 누르고 들어간 다음에 또 추가를 하면 그러면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자동으로 판독할 수 있는 위치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 상관없어요. 네, 들어갈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갈 경우도 있지만은 문제는 이제 이걸 A를 누르면 원래 모양대로 나오는 거고 얘의 방향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작업 계속 진행해도 돼요. 얘는 그냥 이 화면에서 내가 판단하기 쉽게끔 이미지를 돌려놓는 것 뿐이지 파노라마 이미지에는 전혀 영향이 안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이미지를 보시면 미리보기 이미지를 보시면 에디트 창을 열고 보시면 이제 거의 다 완벽하게 예, 됐죠. 근데 여기 보면 생각대가 조금씩 나와 있네요. 그죠? 예, 이런 것들은 마스크에서 지워주면 되겠죠. 마스크에서 일반의 생각대 요거죠. 요놈. 예, 요놈. 요놈 마스크로 지우고. 그 다음에 요놈도 예, 마스크로 지우고. 여기는, 예, 여기. 지우고. 그 다음에 요놈도 마스크로 지우고. 네. 이것도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다시 한번 보시면 자 그러면 마스크를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깔끔하게 다 없어졌죠. 네. 자 그런데 이 파노라마도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지금 제 장비가 카메라가 위로 8도 정도 꺾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천정을 구멍 안 나게 찍기 위해서 일부러 장비를 8도 정도 올린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수평이 안 맞아요. 지금 문이 누워져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누워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네. 기울기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얘 수평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 포인트 탭으로 와서 네. 수평이 있는 이미지 수평이 좀 그 수직 이미지가 좀 많은 이미지를 선택하고 오른쪽에도 똑같은 이미지를 선택하고 이 상태에서 수직 라인에 각각의 컨트롤 포인트를 찍어 놓은 다음에 최적화를 시키면 수평을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수직 라인이죠. 이게 여기에 컨트롤 포인트 위에 윗부분 하나 찍으면 마우스가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에서 하단 부분에 슈팅 라인의 하단 부분에 이렇게 비교를 해서 정확한 위치에 찍어 넣습니다. 그러면 1번하고 2번이 이 슈팅 라인을
인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수직 라인이 있죠. 찍어놓고 윗부분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랫부분에, 아랫부분에 수직 라인을 이렇게 찍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여기 미리 그 파노라마 이걸 띄워놓고 볼게요. 봤을 때 기울어졌는데 F5를 누르면, 자,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요거 기울기들 보세요. 기울기들. 기울어져 있는데, 확인을 누르면, 예, 제대로 이렇게 수평을, 수직이 섰죠? 그쵸? 예,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쵸? 예, 이렇게 컨트롤 포인트를 찍어서, 컨트롤 포인트를 찍어서, 수직 라인 컨트롤 포인트를 찍어서 수평을, 아, 저기 컨트롤 제스처를 했더니 다시 빠졌나 봐요. 다시 이게 없어졌네, 이게. 그쵸? 2번. 제가 컨트롤 제스처를 했더니 여기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 라인을 두 군데를 이렇게 찍어주면, 이렇게 두 군데를 한 사진에서 찍어주면, 자, F5를 누르면, 다시 확인 누르면, 얘네들 보세요. 이렇게 똑바로 섰죠. 즉, 이렇게 된, 만약에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면, 파노라마가 나중에 뷰어상에서도 기울어져 보이기 때문에, 마치 지구온이 이렇게 기울러갖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저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수평을 잡아주는. 네, 다시 한번 해보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수평 라인을 다 잡았으면, 그러면 파노라마 만들기가 가고 여기서 예. 그 8mm는 최대가 지금 D500에 했을 경우에 11,000이 좀안 되는데 그냥 11,000으로 해도 돼요. 11,000으로 한 다음에 파노라마 만들기. 그 바닥을 이런 식으로 스티칭하는 거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찍을 필요 없어요. 대신에 정확하게 좀 넓은 분포에 바닥에만 촬영을 그 컨트롤 포인트를 찍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입체 부분에 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입체 부분에 찍으면요, 그거는 100% 오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만 많이 안 찍고 한 3, 4개 정도 찍는데 가급적이면 넓은 분포로 컨트롤 포인트를 찍어서 최적화를 한번 한 다음에 확인하고, 그 다음에 사진 한 곳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건너편 것, 다른 사진에도 한 3, 4개 찍어서, 옵티마이저를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중요한 건, 좀 넓은 분포로 정확한 바닥 위치에, 정확한 위치에 컨트롤 포인트를 찍어야 된다는 얘기죠. 안 그러면, 스티칭 에러가 많이 납니다. 반드시 그걸 지켜야 돼요. 자, 확인을 해볼까요? 확인을 해보면, 조금 어긋났죠. 그쵸? 어긋난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완벽하게 할수 있어요. 컨트롤 포인트를 더 찍어 놓으면 돼요. 자, 한번 작업을 해볼까요? 지금. 왜 이렇게 어긋났을까? 예. 1번. 지금 이 부분에 좀, 그 컨트롤 포인트가 부족하니까 다시 채워넣으면 되거든요. 네, 여기 더 많이 들어갔죠. 한번 해볼게요. 아까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좀 에러가 났습니다. 자동으로 이제 채워만 놓은 건데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여기도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앞에다도 할수 있어요. 자, 앞에다도 한번. 이게 앞부분에.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뭐 사실은 웬만하면 그 컨트롤 포인트를 지금 같이 이렇게 많이 찍을지 않더라도 대부분 다 완벽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게 여기 해줄 만한 게 없네요. 여기다 찍어야겠다. 예. 확인 누르고. 다시 한번 렌더링을 한번 해보죠. 자, 일반적으로 이그 PTGI로 이렇게 스티칭할 때는 같은 사진이라도 스티칭 할 때마다 달라요. 왜냐면 얘가 어떤 그 컨트롤 포인트를 그 무작위로 찍어서 계산해서 출력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 컨트롤 포인트 찍는 위치가 할 때마다 다릅니다. 같은 사진이라도 PTGI에서 똑같은 사진이라고 똑같은 위치에 컨트롤 포인트를 찍는 게 아니라 매번 그 다른 위치에 컨트롤 포인트를 찍기 때문에 예, 같은 사진이라도 작업을 할 때마다 달라요. 그러면 아까보다 완벽해졌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거의 완벽하게 바닥을 스티칭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혀 문제 없이 거의 완벽하게 바닥이 처리된 걸볼 수가 있죠. 그렇죠? 여기 조금 어긋나긴 했는데 이런 것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 굳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포토샵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들은.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좀긴 시간 작업을 한 거예요. 웬만하면은 간단하게 안 붙는 바닥에 안 붙는 것들도 컨트롤 포인트 뭐 3, 4개 추가해서 최적화를 몇번 하면 거의 다 완벽하게 붙습니다. 네. 오늘 작업한 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